허머 못지않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더 러디도 하고 강한 그런. 이게 F100이잖아요. 네. 그 디자인 특징이 제가 보니까 허머 못지않게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SUV, 전기 SUV로 2025년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디자인 특징이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정도가 나올 회사가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예. KG 모빌리티가 쌍용 자동차의 이제 다음 제네레이션 이름이라고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예. 될까. 해서 결국은 이제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헤리티지를 KG 모빌리티가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렉스턴 후속을 또 개발을 한다면 예. 쌍용 자동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통 SUV의 그런 헤리티지를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해서 이왕이면은 좀 더 러기드하고 강인한 그런 정통 SUV다운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타사들, 또 우리 예. 주변에 있는 뭐 대형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대형급 이런 그 전기 SUV들 많이 출시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틈새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헤리티지처럼 가지고 있던 정통 오프로더다운 느낌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 보니까 앞에는 이제 디지털 라이팅을 통해서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느낌도 확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뭐 정통의 SUV 느낌을 가지고 가더라도 예. 이제 앞으로 나올 신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디지털화가 좀 돼야 된다라는 느낌을 그런 인상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앞쪽을 그런 조명의 효과를 좀 최대한 좀 많이 살려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조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예. 이제 그 고객이 모바일 폰 가지고 연동을 하면 예.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인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아, 요 스타일을요? 그런, 예, 그런 오. 컨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일자로 이렇게 램프가 켜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양쪽으로 분리된 램프가 켜질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떤 배터리가 충전되는 상황을 이렇게 뭐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이제 좀 조명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커스터마이징,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앞모습을 바꿔준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남성적이기도 하고 힘도 있고 스타일이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있고 네. 뭐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